톡톡 뉴스 화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에볼라 방역에 자신감을 보이던 미국에서 2차 감염, 즉 이미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2차 감염자가 연이어 나와서 공포를 뜻하는 피어와 에볼라의 합성어인 피어볼라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 에볼라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 큰 상태인데요. 따라서 미국에선 2차 감염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3차, 4차 감염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자가 나온 텍사스 댈러스시의 일부 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비상사태 선포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차단을 위해 강력한 에볼라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심지어 예비군까지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미국 내 최초 감염자인 흑인 남성 던컨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의 안이한 대처로 던컨이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던컨은 증세 악화로 숨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던컨이 찾았던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까지 에볼라에 감염됐고 이 2차 감염자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많은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검역은 물론 병원까지 에볼라에 뚫린 것을 두고 미국인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비롯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에 에볼라 발생 국민 120여 명이 참가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는데요. 철저한 조치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